오늘은 전투성이라서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아가씨의 이야기를 읽어줄게. 와, 좋아, 좋아. 불쌍한 신데렐라는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차가 없어서 궁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마차가 없게? 그래서 요정이 마법을 부려 호박을 마차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차는 12시가 넘으면 다시 호박이 돼요. 그러면 어떡해? 신데렐라는 12시 전까지는 돌아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신데렐라는 그 호박 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참석하러 갔어요. 나도 호박 마차 타고 싶다. 그래서 호박 마차를 타고 간 제추성이가 왕자님을 만난 거야? 응. 있다. 호박. 아니 마법사님.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컴프, 너 뭐하는 거야? 마법사님, 도와주실 거죠? 12시가 되면 호박으로 다시 변하니까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럼 가나다라! 아, 잠깐! 진짜 신데렐라 놀이하는 거야? 응, 재밌겠다! 좋아! 그럼 오늘은 동화책 놀이를 하는 거야! 우린 가나다라 마법사! 예쁜 공주가 되기 위해 재미있는 동화 나라로 출동! 11시 전봐! 저게 신데렐라라고? 뭐냐고? 그러는 티라도 너야말로 왕자는커녕 피해로 간다고! 뭐라고? 그럼 이제 마차를 타볼까? 팡팡! 자, 그럼 신나게 달려보자고! 11시 30분 크아, 너무 신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나도! 11시 40분 배고파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가나, 가나, 가나다! 팡팡! 호떡 맛있겠다! 오라? 그런데 양이 좀 모자라겠어. 그렇다면 팡팡! 호두 와! 호두다! 호두! 맛있는 호두! 응? 하지만 호두 껍질은 단단해서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 자세히 한번 보라고. 이군 저기 경치가 좋으니까 저기서 다 같이 먹을까? 좋아! 벨룩, 저쪽으로 가죠. 응, 알았어. 이리야! 호수
12시. 모두 괜찮은 거야? 그런 것 같아. 벌써 12시가 된 거야? 더 타고 싶었는데. 뭐야? 왜 그래? 제투성이 고프다! 제투성이? 내가 아직도 신데렐라 같은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법송 시작! 키즈짱 친구들! 예!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웠나요? 가나다라 마법사와 배우는 신나는 한글 단어들. 예! 고로 시작하는 호박, 호떡, 호수, 호두.